아빠 학점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2020년 경기도 운전직 최종 합격 수기입니다. 저는 7살 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현직 버스 기사입니다. 공무원이 무척 안정된 일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버스 운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이 전혀 못했었는데 친한 버스기사 형님이 알려주셔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무원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거기다 지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수많은 인강 회사 중에 와우 에듀를 선택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계속 업데이트되는 좋은 강의들,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합격하면 수강료 환급. 다들 아시죠? 저처럼 꼭 합격하셔서 그 기쁨까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이 안양이라 온라인 강의로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에 들어가서 일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수험기간 동안 상당히 고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우 애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여 만에 합격이라는 저조차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와우 에듀와 교수님 덕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와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 법규, 일단 과목 수가 적어서 늦은 나이 공부였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각 과목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니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이현재 교수님께서는 강의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요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책에 나온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고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시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의 열의가 저를 더 채찍질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와 도로교통 법규 이은승 이영화 교수님은 자동차라고는 운전하는 것밖에 모르는 기계치인 제가 자동차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그림과 그 원리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에서 알아야 할 부분과 점검 기능 관련 부분을 잘 분류해 주셔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험을 보고 나니 교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현재 교수님, 이윤승, 이영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부는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름 계획을 세워가며 실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 원하는 계획만큼 만족 못했지만 핸드폰으로 강의를 재생하여 듣고 다니며 자동차와 도로교통 법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사회는 외워야 할 부분을 사진을 찍어 계속 확인하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협조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운전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현재 교수님과 이윤승, 이영아 교수님의 말씀만 잘 따라서 실천하시면 반드시 내년에는 원하시는 곳에 공무원이 되어 계실 겁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공부하는 동안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본인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서 일하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아빠 학점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랑해요. 안녕.